푸른 저축은행이 들어와 있습니다. 매수가는 만 500원이고요. 비중은 20%라고 하십니다. 수익 중이긴 한데 오늘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좀 더 보유하는 게 좋을까요?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. 최근에 이 기업 밸류업 정책 때문에 정말 단기간에 급등했던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거의 두 배 가까이 지금 올랐잖아요. 네.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내봐야 될까요? 아니면 네.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을까요? 저는 이제 수익권이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릴 11,500원을 기준 잡고 이 자리를 깨지 않는다면 네, 제가 안내해드릴 목표가까지 추가 상승을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우리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푸른저축은행 종목의 기업의 청산가치는 대략 2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. 우리 실적적인 부분들이 워낙 금융주가 실적이 워낙 좋아요. 사실 네. 돈만 빌려주면 돈을 벌어들이는 돈으로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푸른저축은행뿐만 아니라 KB금융, 뭐 모든 금융사들, 보험주들이 대체적으로 다 저평가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금융주들의 저 PBR 관련된 테마와 수급과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. 자, 오프닝 때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2월 말에 공개가 될 예정이에요. 네. 그렇다라고 한다면 2월 말까지 조금 더 욕심을 부려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자, 이 종목의 실적과 차트에 빠르게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푸른저축은행의 이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매년 수백억씩의 이제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좀 기록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는데요. 과거에 우리 금리 인상에 대한 테마주로 부각이 됐을 때 주가가 8,000원에서 150% 정도의 폭등이 나왔고요. 자, 21,000원에서 8,000원까지 또다시 마이너스 60%의 어려움을 겪다가 바닥에서 대량 거래 터지면서 시장단위 평단가 1,500원의 가격을 돌파하고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11,500원을 안 깬다면 저는 단기 목표가 13,000원 캔들 그리고 추가 목표가 직전에 윗골이 달고 저항받은 14,700원 가격까지 2차 목표가 대응을 조금 더 강조해드리고 싶은데요. 자, 분봉산 차트를 보면서 네, 우리 11,500원 가격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월 2일 금요일 기준으로 이 11,500원 가격이 저항대였습니다. 근데 이번 주 월요일 들어서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뭐 수혜 그리고 강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11,500원 가격대 위로 누군가가 이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. 자, 우리 시청자님이 끌어올리지 못했을 거예요. 누군가 큰 손, 누군가 뭐 큰 세력들이 이 종목의 가격을 11,500원 위로 끌어올렸다라는 것은 그 가격을 방어해줄 가능성이 높다. 그렇기 때문에 11,50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면 추세 이탈이 아니기 때문에 13,000원, 14,700원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 나가자. 그리고 만약에 11,500원을 이탈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을 높이는 자리가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11,500원의 주요 지지선을 이탈한다면 이 생명선, 우리 뭐 운전할 때도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처럼 이 종목이 수익권이지만 익절가 11,500원을 이탈한다면 내가 보유 중인 비중을 줄여서 수익을 확정 짓고 현금 비중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더 무너지면 더 좋은 타점에서 내가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겠다.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일단 기업 밸류업 정책 조금 더 구체화되기 전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남아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. 그래도 11,500원 선의 지지라인이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13,000원까지의 상승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